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오늘 주말 특별 생방송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업종 대표주들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기전자에 이어서 자동차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핫 이슈 종목 중에 꼽아라. 그런다면 현대차가 단연 선두권에 있을 겁니다. 자, 현대차 새롭게 전기차 부분이라든지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한국엔 현대차가 있다라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전 분석 방송과 이어서 한번 보자면 뭐 틀린 게 있냐 한번 보시면 돼요. 현대차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단기간적으로 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그죠? 갈 길이 더 있다. 더 오를 폭이 있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월봉 볼까요? 여기 고점 27만 2천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요거는 조금 변칙적으로 끌 줄도 알아야 돼요. 여기 고점 끄면 오늘 추세선 공부는 확실하게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도 끌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자재가 돼야 돼요. 그죠? 또 여기서 출발한 그죠? 추세선 이렇게도 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끌 수 있거든요. 왜 단기 고점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와우. 이제 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어렵죠. 그죠? 업그레이드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일단 빼도 돼요. 그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관심 가질 수 있다? 여기 이제 모든 이평선 돌려내는 여기 구간부터는 관심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추세선 다 돌려냈죠? 관심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구간만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단기간적으로 10만원에서 30% 올랐지 않습니까? 13만원이니까 자, 주목해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와, 이거 30%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 생각하죠? 많이 올랐다 생각하죠? 이렇게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면요, 상당한 랠리를 합니다. 이것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그죠? 시간이 자꾸 길어져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요, 바닥권에서 보면 더블도 왔는데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근데 빠진 거 한번 보시라니까. 빠진 거 한번 보시라니까. 27만원대에서 빠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턴어라운드 된 종목은 눌림목 구간에서 잘 사들어가면요, 상당폭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차가 랠리 했고요. 자, 그럼 아까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가 볼게요. 이거 나 하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매도 포인트를 잡아갈 때 목표치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 바닥권이 65,000원입니다. 러프하게 갑니다. 여기 추세 돌려내는 구간이 114,0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114,000원이면 5만원입니다. 그죠? 대략 끝다리 다 떼고, 그죠? 5만원 정도 올랐어요. 목표치 어떻게 계산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여기를 밴드를 돌파했으니까 5만원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5만원 더하면 16만 4천원입니다. 16만 4천원. 고점 찍은 거하고 몇천원 차이 난가 보십시오. 16만 4천원. 이 고점이 18만원이니까 마늘마 더 올라갔습니다만 올라가서 끝까지 쭉 잘 가나요? 목표치 인근까지 오면 흔들림 세진다가 닥터K가 제시하는 매도 포인트 T4입니다. 목표치 달성하고 나니까 흔들흔들하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좀 던져라가 T4예요. 흔히 말하는 슈팅이 걸린 겁니다. 슈팅. 여기 정도 폭만 가는 게 목표인데 조금 더 갔잖아. 그렇다고 끝까지 가느냐? 아니다, 이거지.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나니까 흔들흔들 하면서 조정을 받는다, 이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조정 받았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피보나치 들어갑니다. 와우. 진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종합 선물 세트다. 제가 자부심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는 거 좋다 이거죠? 어디까지 조정받아야 좋은지, 어디까지 조정받아야 좋은지, 그러면 또,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저점부터 여기까지 기준할게요. 무너지기 직전까지. 이것은 한두 가지로 알수 있어요. 여기 정도부터 추세 돌려내는 상황부터 기준을 한다면 여기고요. 이런 거는 강의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본 강의는 나와 있습니다만 케이스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최저점 여기입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이거 닥터케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시청한 부분 중에 하나고 상당히 확률 높아요. 자, 어디 가서 보면 되냐?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안내도 좀 해드려야죠. 잘 모르신 분들 계시니까 목록 이게 그죠? 목록 들어가셔서 주식 기초 강의 들어가면요 28회인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 보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 후원자 가입 그리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후원도 가능합니다.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혼자 하기 힘들 겁니다. 같이 하시면 도움 된다 생각합니다. 자, 피보나치 여기에 저점부터 여기 고점을 이렇게 자동 설정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대략 65,000원권역이고 여기가 18만원 인근입니다. 그럼 폭이 얼마입니까? 6만원이니까 만, 그러니까 만 11만, 11만 5천원 정도죠. 여기 폭 11만 5천원이라는 겁니다. 그거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돼요. 그죠? 엑셀 이용해가지고 38.2%, 50%, 61.8%, 이렇게 엑셀 해가지고 여기 폭이 11만 5천원이니까 곱하기 382, 곱하기 50, 곱하기 618 해가 얼마 나오냐. 계산해도 엑셀에 수식 할수 있어요. 그 귀찮으면 이렇게 꺼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대가. 자, 여기 보면 30, 이거 캡처합니다. 이게 여기가 38.2%, 여기가 50% 조정 구간, 여기가 61.8% 조정 구간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받는 게 좋느냐? 여기 폭입니다. 여기 폭에. 곱하기 하면 돼요. 여기 폭에. 11만 5천원인가 그랬죠? 여기 폭 곱하기 퍼센테이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요 곱하기.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38.2%까지 조정받으면 가장 좋아요. 여기까지 14만원 인근까지만 조정받고 반등하면 가장 좋아요. 나중에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전고점 인근에서 조금 눌림목 주고 원만하게 조정받고 난 다음에 추가로 상승하기가 좋습니다. 그거 두 번째 50% 권역인 대략 12만 3천원 권역까지 빠지면 그나마 용인할 만합니다. 그러나 38.2% 권역인 14만원 인근까지 밀렸던 상황보다는 좋지 않아요. 전고점 가면 조정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 618까지 빠져버리면요. 618이 11만원 정도 되네요. 대략. 이제 별로입니다.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아놓거든요. 이렇게 돌아놓거든요. 가도 저항받고 하면서 다행히 아까 LG 디스플레이처럼 조정은 가볍게 받고 저항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겠으나 이게 수렴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 횡보도 일종의 수렴 아닙니까? 힘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꼬꾸라지면 하락 전환도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몇 퍼센트까지 조정을 받았는지. 와. 382까지 조정받아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죠? 20일의 지지권에서 반등합니다. 베리 굿인 겁니다. 베리 굿. 그죠?
이해되십니까? 아까 내가 기준으로 하는 기술적 분석 잣대를 몇 개를 가지고 거기에서 부합하는 게몇 개가 되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매수해야 되는 비중을 더 늘여나가고 매수를 더 강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와, 여기 14만원권까지 와도 한번 사볼 만한데. 21인근에서 그냥 반등해버리네. 베리 굿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382 미만으로 하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고점도 살짝 뚫었어. 그죠?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빠지는데, 이거 뭐 빠진 축에나 속하냐, 이 말입니다. 그죠? 현대차 양호합니다. 그래서 양호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사기엔 좀 부담돼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15만 원 인근 정도. 여기가 무슨 권역이다? 그래서 우상향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매치매치가 되죠. 우상향했던 애들은 밑에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평선들이 올라오면서 지지의 역할을 해요. 빠지더라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20일 무너질 때. 청산해 나가야 된다고 앞전에 방송에서 LG 디스플레이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죠. 사라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15만 원권 정도 오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차 전략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거는요, 여기 21을 그냥 다이렉트로 뛰어넘으면요, 분할 매수 1차 가능하긴 합니다만, 시장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거든요. 수급도 최근엔 좀 그래요.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 자체 가담 보십시오. 매도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따라갈 정도는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조정을 좀 받으면 15만 원권 정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했다가 20일 권역 무너지면요. 여기가 저항 역할 하거든요. 16만 5천 원. 그러니까 무너지면 별로 안 좋아요. 무너지면 15만 원에서 매수해서 16만 5천 원 인근. 그래도 10% 아닙니까? 15만에서 16만 5천원이면 15,000원 아닙니까? 10% 수익이 작습니까? 그죠? 단기간적으로 10% 수익 날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15만원대다. 그렇게 전략 드립니다. 그리고 16만 5천원에서 밀리면 슬쩍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따라가는 건 부담스럽다. 뭐 때문에 그렇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 시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깨지는, 초강세는 깨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다 우상향 형성하면서 최근에 주도주 맞죠? 기아차는 현대차보다는 현재는 양호합니다. 왜? 오른 게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는 작아요. 오른 폭이. 그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자, 왜 올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보이시죠? 84,000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프로 빠졌습니까? 그죠? 이제 하락폭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거 다시 피보나치 적용합니다. 야, 물고. 그죠? 아까 상승폭의 몇 퍼센트 조정받으면 좋다? 빨리 남겨보세요. 레기님하고 들어보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쌍방향 수업을 원합니다. 그죠? 몇 퍼센트 정도의 조정 받으면 좋다. 적어주시고, 적는 동안 닥터케이는 다시 추가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반등했을 때 어느 지점까지 가면 좋느냐에 대해서 기아차의 월봉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84,000원 찍고 꼬꾸라지기를 2만 원 가까이 꼬꾸라졌어요. 여기가 하락폭, 64,000원권에 하락폭 가져오고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반등하면 좋을까요? 이거 머리 좋은 사람 대답해 보십시오. 자, 38.2%, 50%, 61.8%까지 가 있는데 어디까지 반등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번 알 텐데. 레이님 아직까지 공부 저거 안 했구나. 남녀 보세요. 야, 호중이.
유진님이 38%로 말씀하셨네. 38.2%입니다. 그죠? 복습할게요. 복습합니다. 자, 여기 가지고 앞전 거 설명하고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와우. 야, 호중이 속으로, 야, 이거는 무조건 저장받거나 해가지고 무조건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지, 지금. 여기 저점이죠? 여기 고점까지 폭만큼에서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좋다? 382까지 조정받으면 좋다 했어요. 지금 다들 헷갈려 하니까 한 번 더 복습. 그냥 넘어가면 또 나중에 뭐 해야지. 나중은 없어요. Just do it right now.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여기 폭만큼에 어디까지 조정받는 게 좋다? 상승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38.2%까지 조정받는 게 좋아요. 그죠? 퍼센테이지, 아, 지운다. 이거 지워야 되겠어. 이쁘잖아. 그 다음이 50% 권역입니다. 이 별 3개. 이거는 별 2개. 여기 61.8%까지 오면 별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아차의 흐름 가지고 봅시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 무기로 하나 장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강하게 갔다가 여기 382 안 오고 그죠? 반등했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추가 상승했습니다. Very good. 38까지도 안 왔어. 이번에는 갔다가 추가로 이렇게 쭉 더 가야 되는데 너무 급등했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면서 382 못 지켰어. 요 50% 인근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등하면 좋다 했습니까? 안 좋다 했습니까? 반등했어. 반등하니까 양호하게 갔죠? 그러면 여기 조정 받았을 때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여기가 자꾸 테스트 하다가 결국 한번 무너지고 반등 나왔으나 밀리죠. 지지가 무너진 뭐로 바뀐다? 장으로. 장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강력한 장입니다. 5만원이 일단 5만원이 강력한 장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상승 추세는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제 반등 구간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게요. 그죠? 자, 조금 전에 5만원이 저항권이라 했습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 앤드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피보나치 이런 부분 접목을 해보면요. 왜 닥터K가 뭐 자질구레하게 없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일맥상통한다고요. 일맥상통. 여기 5만원권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49,000원, 5만원. 여기를 이렇게 지지를 했으면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한번 무너뜨렸는데 다행히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 지지해야 되는데 여기를 지지 못하고 무너지죠? 뭐로 바뀐다? 저항. 여기 가니까, 근처 가니까 지금 윗꼬리 달면서 저항 받죠? 이게 시장의 상황이 그렇든 아니면 뭐 여러가지 다른 이유든 간에 이 분석으로 여기가 저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5만원 인근이, 49,000원 인근이 저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 것 같다. 이번에 7번 눌러 예이야. 끼워 맞추기인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설명하는 대로 고개가, 아, 맞네. 그래. 지지하다가 깨졌는데 다행히 반등했으면 여기가 안 무너지고 다시 가야 되는데 확 무너지니까 뭐로 바뀐다? 지지는 저항으로 바뀐 다음에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 확 무너졌는데 다시 반등했어도 지금 윗꼬리 다는 이유가 저항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윗꼬리? 그죠? 저항권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항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 여기 폭만큼에 이제 하락할 때 어디까지 반등을 하면 하락했을 때 반등 시도 넣을 때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면 좋은지 한번 피보나치 연결해 볼게요. 아까 제가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 권역이 한 382 권역이죠. 그죠?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전부 라이브예요. 미리 준비해놓고 그런 거 없습니다. 딴 거 여러분들 종목 한번 물어봐요.
이대로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자, 야, 382는 돌파했습니다. 382는 거꾸로예요. 자, 이것도 설명. 와우. 한 종목 가지고 또 방송 한번 꺼내야 되겠다. 그죠? 아까는 이렇게 올라갈 때 조정을 어디까지 받으면 좋느냐가 아까 피보나치 3825, 6182였다면 이번에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락했을 때 반등을 어디까지 하는 게 좋느냐가, 그죠? 하락 시 반등의 저항권 어디까지 반등하느냐가 좋으냐 하는데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여기가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디다? 38.2% 반등 구간. 여기 어디다? 50% 반등 구간. 여기 어디다? 61%, 61.8% 반등 구간입니다. 그죠? 이거 입에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거의. 3825, 618, 3825, 618. 그죠? 조금만 신경 쓰면 외워져요. 자, 더 쉽게. 100에서 382 빼면요, 618입니다. 그죠? 중심은 50이에요. 상당히, 이 수학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이 되게 과학적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과학적이에요. 주연님, 반갑습니다. 새롭게 팀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지금 382 넘어가면, 그럼 어디까지 반등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여기 다 적어요. 빨리 적어 보십시오. 어디까지 반등하면 좋다. 여기 세개 중에 1번. 이 번호 and 퍼센테이지까지 적어봐요. 공부 안돼 있으니까 지금 공부합시다. 그죠? 몇 번까지 가면 좋고, 그죠? 몇 퍼센트 반등하면 좋다. 주연님, 오늘 방송 지금 제가 2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요. 이거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핵심 엑기스. 이거를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기술적 분석. 엑기스. 족보 폴더. 족보 폴더는 좀 그런데, 분량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나눠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반드시 익히세요. 그리고, 재생 목록 들어가면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좀 보십시오. 아이고, 뭐야. 아, 전 382라고 적은 줄 알고, XX 할 뻔했습니다. 3번 맞아요. 3하고 좀 많이 띄워야지. 그죠? 맞습니다. 618까지 강하게 반등해야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382에서 멈추면, 쉣입니다. 쉣. 요게 또 이러면 방송에 안 올라가는데. 그죠? 그죠?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그죠? 이 지금 끝내주는 강의하고 있는데, 38.2%에서 이렇게 맞고 튕겨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진짜 예술이다, 예술. 자,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잘 보십시오. 여기 45,600원권에 여기가 딱 튕겨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대박 밀리죠?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382도 못 가고 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 폭만큼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반등할 때는 선이 여기까지로 줄어들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그럼 382가 더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382도 못 가고 두드려 맞으니까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박살 났어. 그죠? 왜 박살 나는지 저한테 설명해라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밀리고 급반등을 하면서 38.2%도 돌파하고 50% 인근까지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지지가 무너졌던 49,000대 가니까 윗골이 달면서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조정을 스무스하게 받고 618 권역인 6만원까지 강하게 다시 대시를 해야만 완전 초강력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초강력 상승 추세.
자, 이런 부분이 6만원 가면 또 밀릴 겁니다. 왜? 여기 고점이 있네. 그죠? 여기도 고점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매치 시키면 내가 매도할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매도할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매도하기가 쉬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유, 어디까지 갈까? 기준이 안 세워져 있으면요. 매도할 때, 이두 가는 거 아니야? 싶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잘 못합니다. 근데 매도의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기아차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일봉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더 세부적으로 하자면요. 이제 지지저항, 오늘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게 지지저항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주식할 때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 오늘에서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풀고 있지만 평상시에 설명할 때 지지저항 위주로만 설명해도 그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지저항이. 자, 여기 전고점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으면 여기가 무너뜨려지면 안 좋죠? 다시 반등했었어야 되는데 워낙 시장 안 좋으니까 무너뜨려졌어요. 인정.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여기가 무너지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닥터K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 5일선 이탈하는 장대응 보험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 레기님, 확실하게 익혀두세요. 5일선 이탈하는 장대응 보험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워낙 밀리니까 20일도 간드랑간드랑 하면서 이따가 어저께 한번더 밀렸습니다. 어저께 자동차가 조금 조정 받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까 LG 디스플레이의 의견과 똑같아요. 추가로 밀린다 싶으면요. 조금 줄였다가 이거는 되게 액티브하게 너무 적극적으로 줄이지는 않아도 될지 몰라도 추가로 빠진다면 여기도 지지하는 부위가 저항을 뛰어넘은 장대 양봉 부위니까 여기가 좀 지지하는 역할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무너뜨리면 41,000원권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 싶으면 조금 줄였다가 아직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요. 41,000원권에서 줄였던 물량 다시 매수. 반등해도 20일 권역 못 넘어갈 겁니다. 한 번에 넘어가기가 힘들다가 기본입니다. 근데 워낙 주도주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만, 그죠? 쫙쫙 올라가잖아요. 20일 권역 오면 또 44,000원에서 좀 줄이고, 여기 41,000원 인근에서 사서 44,000원이면 3,000원 갭이면 작지 않거든요? 그럼 밀린다 싶으면 또좀 줄이고, 다 던질 필요 없어요? 돌파하면 홀딩, 내지는 빠르게 매매 가능한 사람은 줄였던 물량 다시 사놓고, 밀리면 줄였던 물량 지지권에서 41,600원보다 이제 올라오겠죠? 이평선 60일 올라오니까 줄였던 물량 60일 인근에서 지지 넣으면 다시 사놓는 전략. 그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강하게 20일 돌파한다. 베리 굿. 베리 굿. 빠르게 매매한 분이라면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거 삼성전자하고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좀더 좋습니다만. 그럼 목표치는 어디로 가져가면 된다고? 5만원 인근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얼마? 6만 1000원, 6만원권. 똑같은 잣대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했다면 30분이야. 현대모비스까지 하면서 또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동차 관련 메이커 내지는 만두와 같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에너지 관련해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죠? 이제 그 탄소 배출하는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는 다 이제 없어지거든요. 서울 쪽에서는 2035년부터는 못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추세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동력을 가져오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장 부품 회사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돼 있는 만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시장만 좋았으면 어저께 무조건 사는 겁니다. 사실은 돈도 없었기도 없었습니다만 시장이 좋았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아래꼬리 쫙 땡기죠. 이거 주가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돈이 없고 시장이 별로니까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만 제 관심 섹터의 최우선에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20일 올라탄다면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만약에 밀리면요, 60일 인근까지, 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기 이평선들 다 돌려내는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그럼 베스트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도 되고요. 그죠? 돌파 이후에 확인하고, 눌림목 구간, 여기, 매수, 퍼펙트입니다. 매수하면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려도 되고요. 발 빠르게 매매 가능한 분이라면 20일 만약에 올라타면요. 일부 1차 매수 가능하다. 그 의견 드립니다. 목표치는 38,000원권 전고점 인근으로 일단 짧게 짧게 대응해야 됩니다. 기간에 매수세가 계속 지속 유입되고 있는 만도. 자,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러면 틀린 거 있나요? 매수 의견도 드렸거든요. 실제로 매수했습니다. 그죠? 올라탔고요. 강하게 밀린 게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추세가 돌려낸 상황에서 여기는 지지합니다. 240일과 60일의 지지권이니까 어저께 대번에 2% 이상 막 올라왔거든요. 그죠? 자, 추가로 여기만 밀리지 않으면 반등 나올 때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내일 아침 적당하면 매수도 가능하다. 아침 생방송에서도 현대모비스 이야기 많이 했죠. 현대모비스는 매수도 가능하다. 자, 20일 인근 가니까 어떻게 됐다? 일단 한번 밀렸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20일을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24만 7천 원권인 전고점 인근까지 상당히 강하게 갈 가능성 높고 이제 시작이다. 그죠? 하락폭 상당히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6만원권이 틀어막혀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단기 목표는, 일봉에 24만 7천원, 26만원권까지를 목표치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동차 섹터 한번 챙겨보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피보나치 그리고 목표치까지도 분석해봤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나가다 가는 닥터K가 그죠? 2시간 반째 방송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있고 하니까 공식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디프리 방송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공유 해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